예. 아, 죽도시장 상인 여러분, 제가 김건희가 와서 폐기를 산다 해서 저도 삽니다. 죽도시장 상인 여러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있습니다. 만약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김건희가 죽도시장 와서 폐기를 샀다 해서 저도 사겠습니다. 이름을 지켰습니다. 김건희는 큰돌이라 지었는데 이거 줄리입니다, 줄리. 이거 깡패입니다, 깡패. 네, 주의장, 이 두 마리를 체포해서 꽁꽁 묶어주세요. 집에가 잡아먹게. 네. 네. 아니, 야, 여기도 한번 하세요. 아, 예. 아이, 육도시장이 상인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올해 방문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일본에게 동의한다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전해지면 죽도시장, 특히 생선시장은 망합니다. 그러더라. 전번에도 대구 서문시장 와서 오뎅 먹고 간 뒤에 이틀 뒤에 큰 쇼핑몰을 지었기 때문에 서문시장 아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지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나 나는 그냥 직격으로 짓겠습니다. 요거는 줄리년, 줄리. 요거는 요 바보 서결이 요렇게 해서 두 마리를 꽁꽁 묶어서 집에 가서 꼭 쪄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거, 예, 네, 잘 팔지 말고, 그러세요. 아, 팔지 마세요. 네, 잘 키우세요. 그런데 잡아주세요. 쪄주세요. 네, 두 마리 체포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예, 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예, 네, 잡아먹게. 예. 네. 아니, 주위를 쓰고 있네. 한마리는 줄리, 한마리는 윤석열 깡패, 이렇게 두 마리 사는데 둘이 사는데 사면서요. 네. 여기 바로 줄리입니다. 여기서 사온 줄리인데 이걸 체포해서 제가 삶아가지고 잡아달라 했더니 잡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줄기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타면은 두 명이서 다리를 좀 잡아당겨서 다 떼주세요. 자,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줄리가 윤석열을 뜯어서 저 안에 넣어주십시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 놔둬 주시면 됩니다.